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더 이상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이거는 사실 좀 한국 부동산에 아예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그로를 꺾으려고 네. 네, 네. 유튜브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중에서 각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 집이 없으신데 그냥 미국 부동산부터 사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분들 말리거든요. 일단 내가 살 집, 내가 살아야 될 자가는 한국에 하나 갖고 계시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집부터 미국 부동산 고려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채 정도 미국 한국에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집부터는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목이 이제 괜찮아서 방금 유튜브와 마이크 찢어졌어. 네네. 괜찮아요. 방금은 왜냐면 유튜브 썸네일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아,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20년 동안 미국 살아보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야기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 이민 가셨던 그 저희 파트너 중에 이제 곽윤영 부사장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민 가신 지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뭔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든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꿈을 갖고 많이 가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화에서 또 새로운 언어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속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영어가 잘 안 되시고 이러다 보면 사실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있던 한국 친구들,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다 무슨 뭐 건물 청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장 청소를 하신다든지 세탁소를 한다든지 하신다든지 사실 굉장히 이제 3D 잡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이 뭐 이렇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진짜 클리어한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면 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충분히 잘 성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이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미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맞습니다. 아, 저희 그 가족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이민 가신 지 한 30년 되신 그 분이 계세요. 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 힘든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안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3D 직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은 몸으로 하는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또 준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미국 가면 다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악물고 열심히 일하면 또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 금방 또, 네. 예,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였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인플레 꺾였다. 미국 부동산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영상에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나요? 사실상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CPI가 뭐 6%까지 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좀 떨어져서 지금 거의 4%로 떨어지고 앞으로 뭐 이제 내일 모레 또 발표를 하겠지만 뭐 3% 2%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 부동산 입장에서도 사실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2%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에 대한 상승률도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고 서서히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담은 거고요. CPI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CPI를 계산할 때 주택 비용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비용을 많이 넣어서 계산하는데 사실 굉장히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2020년도, 21년도에 자산 가치가 막 상승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주택 비용 같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CPI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미국 부동산은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죠. 미리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아마 이 영상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건데 저희는 무조건 이제 금리와 실업률을 봐야 된다. 실업률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율이 더 떨어지게 되고 경제 침체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더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투자에는 이제 저희는 사실 투자에 타이밍보다는 타임이라는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일단 억대기 때문에 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하락 많이 했고,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무릎과 바닥 사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에 적기일 수도 있다는 거.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과감하게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전에 그 오셨던 나이가 많으신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보통 한 70대 정도 되셨던 분 같아요. 저희 고객으로 오셨는데, 뭐 이것저것 안 재고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막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런데, 환율이 이런데, 뭐 금리가 이런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진짜 와서 아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저 없이 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또 잘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투자의 세계는 참 뭐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또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그 어려운데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투자에는 사실 배포 네. 소위 말해 깡이 네. 있어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내 돈이라는 게 들어가면 또 액수가 이게 커질수록 네. 사람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제 그 걱정도 하고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있어요. 내 자산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아. 내가 그 산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얘를 올바로 볼 수가 없대요. 아. 이미 내 돈이 들어간 순간 올바로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딱 뭐랄까 노멀하게 그 판단하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돈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는 이렇게 그 배포가 또 중요하다는 거, 네, 그 이야기도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